자리는 오늘의 제가 기까지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선배, 동료, 후학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동시에 오늘 출판을 기념하게 된 대한민국 건국사가 있게 하여 주신 분들이십니다. 이게 또 하십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2018년 8월 15일에서 우리는 건국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명예가 관한 사실을 가지고 혼란이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중에도 1919년 4월 23일 대한민국 입시제도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주장하는 것은 기민독립운동으로 촉발된 대한민국 입시정부의 정신을 기리는 본래의 뜻을 훼손하게 보아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분명히 국가의 3요소인 국민, 국토, 주권을 온전히 갖춘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한다면 1920년, 30년대의 독립운동은 나라가 이미 있는데 나라를 세우지 않는 독립운동을 하였던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도포를 아우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반쪽 건국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됩니다. 지난 16일 박 대통령께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도포를 구출하기 위한 저 북한 정권 전환설을 하신 것은 통일과 건국의 완성으로 가는 역사적 거물을 내비는 것입니다. 제가 후주로 부르고 덧붙인 6.25전쟁의 고위고인은 군인으로서 역사학도서 저의 공부를 짓대성한 것입니다. 저는 이를 감히 6.25전쟁 통수사로 자신있게 내놓습니다. 여기는 전사편찬위원회의 방대한 한국전쟁수사 11부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에서 나온 6.25전쟁에 관한 많은 기록이 축약되어 있으며 지금도 생존하고 계시는 백승엽 장군님을 비롯한 육성을 포함하여 많은 장군 학자들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발굴된 자료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6년에 걸친 공부와 여행을 바탕으로 한 저의 군사학에 대한 사색도 사색이 녹아 있습니다. 6.25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안보의 근간으로서 한미 동맹의 이 어떠한 생과 과정 가운데 형성된 것을 꿰뚫어보면서 한미 동맹이 혈맹이라는 말의 의미와 근거를 사사함 발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사와 6.25전쟁의 고비는 바로 한국 현대사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는 이 모두가 자신의 삶의 궤적 가운데 녹아있는 생생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후와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참 사뭇 낯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도 이런 교육 현실에 경악한 데 있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건국사를 후계를 지도하는 교본으로 활용해 주시도록 널리 받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건국운동입니다. 오신 모든 분들 오늘의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가정의 마사가 형통하고 내내의 건승학생을 기억하면서 발간의 이사를 가라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배탑 평생의 반려인 그리고 저희 아들과 딸을 공동 생산한 저희 유수르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